정치인 아니고 1989년 10월 31일 36살? 유재환 이분 요즘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논란이 있어? 네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. 작년부터 총을 세게 맞는 격이니까 당연히 안 좋겠지. 이분의 앞으로의 미래 좀 어때요?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한두 회 정도 뭐 수그리고 있으면 괜찮겠지. 아 그래요? 이분이 뭐 성희롱 지금 사기 이런 걸로 많이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. 근데 그게 그래서 걔 사람마다 그 운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. 전혀 없지는 않을 거야. 근데 그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장난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내 운세가 사나울 땐 그게 법으로 다가오고 그게 망신으로 다가오는 거거든.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얘기한 그 친구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아. 잘못도 했을 거야. 근데 그 친구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아마 이슈가 되고 많이 대두가 되는 모양이야. 근데도 조금 현명화되면 해명하고 반박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거야. 그냥 잘못했습니다. 이런 것도 필요한데 뭐 아무튼 1, 2년 자숙하고 있다 보면 그래도 시들어지지 않을까 싶네.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다? 아니 한 2년 정도 쉬어라 이거지. 그리고 딱 쉬는 동안에 뭐 연예계 쪽에 뭐 다시 나오든 아니면 그때 가서 다른 일을 하든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막 법적인 막 책임이나 막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친구긴 하지만 굉장히 여려. 그만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. 요번에 사회자 시도를 했거든요 지금. 뭐래? 사회자. 에? 아, 뭐 그런 이거 거? 삐처리 금지. 아, 아니 그냥 뭐 그런 네, 부분? 네. 요번에 시도를 해서 뭐 오일만 깨어났단 말이야. 아,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. 원체 자존심은 강하고 여린 친구니까 뭐 남들한테 이슈가 되고 몰매를 맞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떠나갈 친구는 아닌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아무튼 1, 2년?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완전 좋았다가 한 방에 나락 가는 스타일이죠. 근데 누구야? 어떻게 생기네요? 나 한번 찾아봐야겠다. 주제 하이라고 있어요.